잡고 바로 나가면서 여기서도 빠르게 올라가야 돼. 여기서도 빠르게 올라가야 돼. 제가 한번 가장 빠르게 한번 멈춰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자. 자, 이번 시간에는요 유격수 수비 동작에 대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노멀한 동작 일루 송구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저번 시간에는 한번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세 번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와서 오른발 왼발 캐치, 그리고 캐치를 하신 다음에 가슴으로 가주세요. 그 다음에 오른쪽 다리가 앞으로 나가고 왼발이 일루수 방향. 이게 뭐냐, 어떻게 설명을 하면 좀 쉽냐면요, 오른발 왼발 캐치, 오른발 왼발 송구예요. 자, 근데 이 손을 미리 빼주시는 게 가장 좋은데요. 잘 보세요. 캐치하고 이 오른발 나갈 때 손이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왼발이 디뎌 있을 때는 항상 타켓에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손이. 그리고 송구. 자, 이거 연결 동작 보여드릴게요. 오른발 왼발, 오른발 나갈 때 올려놓고 오른발 왼발, 오른발 다시 올려놓고. 자, 두 번째 동작은 이제 상황에 맞게끔 수비를 하셔야 되는데, 타구가 느리거나 아니면 타자 주자가 빠르거나 그런 상황들 있잖아요. 그럴 땐 내가 어떻게 수비를 해야 되는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공이 오면은 똑같이 오른발 왼발을 잡아주세요. 그럼 캐치라면 원래 가슴으로 당기죠. 그게 아니라 공을 잡으면은 바로 여기서 공을 빼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잡으면 이런 식으로 먼저 다리보다 손이 먼저 움직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시죠? 잡으면은 오른발에 나가기 전에 손이 먼저 나가고 오른발.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이 동작을 할 때 빠르게 하는 동작을 하라고 하면은 제 생각은 그래요. 뭐 공을 잡으면은 왼쪽으로 빼세요 이렇게도 많이 가르치는데, 저는 그거는 이제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공을 잡으면은 왼쪽으로 빼지 않아도 내 스텝이 3루수, 유격수, 1루수 다 왼쪽에 있다 했죠. 그럼 내 몸이 자연스럽게 왼쪽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왼쪽으로 가거든요. 근데 이거를 굳이 잡으면서 왼쪽으로 이렇게 튼다, 이게 저는 더 에러가 나올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내가 왼쪽 튀지 말고 그냥 글러브는 고정이에요. 그리고 다리만 오른발 왼발 가면은 여기 있잖아요. 저는 이게 맞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잡으면은 빼지 마시고 스텝만, 그래도 충분히 내가 던질 수 있게끔 자세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 동작이 워낙 빠르다 보니까 이제 보는 입장에서는 좀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옆을 빼는 거구나. 근데 선수들은 똑같아요. 뺀다는 것보다는 다리로 만들어서 이렇게 나가는 건데, 이거를 저도 맨 처음에 보는 입장에서는 저게 빼는 건가?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잡고 고정시킨 다음에 스텝으로만 이걸 만드는 거예요, 이 상태로.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된답니다.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동작은 이제 타자가 빠르거나 타구가 느린 경우 이제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저도 약간 그렇게 멈춰있는 동작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도 빠르게 올라가야 되고 여기서도 빨리 올라가고 여기서 멈춰있는 시간이 없어요. 제가 한번 가장 빠르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멈춰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멈춰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제 주자가 1루에 있을 때 더블 플레이 또는 주자가 1루에 있고 투아웃 그때 이제 2루 송구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거 토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공이 오면은 토스하세요 하면은 이 왼손과 오른손 같이 이렇게 가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자 잡았으면 서로 찢어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오른팔과 왼팔이 서로 내가 찢어지면서 토스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잡고 오른발 나가면서 토스 이해하시나요? 다시 한번 공을 잡고 이 오른발이 쌩한 베이스 쪽으로 나갈 때 서로 얘를 찢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왼발 뒤일 때 토스 다시 한번 자 이번에는 2루 베이스랑 가까이 있을 때 2루수한테 어떻게 토스를 해야 되는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을 잡으면은 여기서 이제는 손목이 들어가시면 안 돼요. 얘가 그냥 위로 그냥 띄워준다는 느낌으로 상대방이 잡기가 쉬워야 되는데 이거를 손목을 넣어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살짝 내가 위로 이렇게 그냥 얹어준다는 느낌으로 해주신 게 좋고요. 이것도 똑같이 스텝이 빨라주셔야 되고 손구만 가볍게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그냥 위로 뛰어온다는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지금처럼 스텝은 빠르고 손목은 부드럽게 우리 팀이 잡기 쉽게 토스를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절대 이거 올리지 마세요. 그냥 부드럽게 띄워주시는 거예요. 좋아요랑 구독 잊지 마시고 꼭 눌러주세요.